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주말까지는 날이 예년보다 온화할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앞으로 타이완을 통과한 뒤 내일 밤사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가을비 치고 양이 상당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을 따라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7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